속은 거지. 다 속은 거야. 아 진짜 혼자서는 나 기가 막히게 잘 살 자신이 있다. 여자도 마찬가지야. 진짜로? 아 난 그러지 않을 것 같아. 인생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? 남녀 연애하면서 밀당하고 이런 건데. 잡으면 오늘 누가 갚습니까?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연도 서로 살만 살았고 내심 열감을 해봤으면 하는 건 있거든요 사실. 그걸 말로 밖으로 못 꺼내서 그렇지. 이거 좀 네. 보시고 프로그램 동의서니까요. 같이 이러니까 무슨 법원 서류 받는 것 같아. 야 이거 무슨 수술 동의서도 아니고 막 계약서를 써야 되나? 이런 동의서가 있어야 돼? 동의해야지 프로그램 쓰세요. 연락도 안 하는 거죠? 아, 날 내쫓는 게 아니야. 그걸 착각하지 마. 난 내쫓으려고. 날 내쫓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이 프로그램이. 정말 조용히 살고 싶다. 일찍 조용히 살고 싶어서. 아. 어? 일단 출연 안 하시기로 그런 뭐 행복을 위해서 별걸 하겠다는데 동의를 해줘야지.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? 나한테도 자꾸 미소가 자꾸 쉬지. 편한데요? 빨리 해야 되겠다. 마음 바뀌기 전에. 오고! 지영이하고 지금 따로 살기로 했거든. 그 무슨 문화냐? 나쁜 짓 하는 애 같은 느낌 있잖아. 에라 모르겠다. 아, 바람도 불고. 대신 우리 밖에서 만납시다. 너무. 아니, 일본이야, 일본. 응? 지금은 저건 뭐예요? 별거 아니야. 이쁘게도 친다. 뭐 해야 돼? 자연스럽게 말씀하셨네요. 선배님 반도 인사해야지. 아,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아, 또 일어나야 되나? 아유, 안녕하세요. 네. 아닌데. 반갑습니다. 왜 이렇게 예쁜 분들 사이에 오징어처럼 가운데 쑥 껴있어? 아유, 언니 가슴 잘 안 언니 무용마인드. 신세로워. 이철민입니다. 신세로워. 이철민. 나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지금 가슴이 너무 두근두근. 왜? 무슨 선 보러 온 것 같아. 와, 너무 막 설레는 거야, 지금.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형님은 왜 이걸 어? 왜 별거를 혹시 쇼윈도 부부세요? 아니 그렇진 않고 아니 방송 가면 맨날 두 분 사이가 좋으시잖아. 뭐 맨날 좋을 순 없잖아 우리가. 아 그래요? 근데 우리가 벌써 몇 년이냐 산지가 속사정이 있으시구나. 정반? 감과 자유로움에 대한 어떤 갈망 근데 그런 기준들 아이고 안녕하세요. 아이고 안녕하세요 형님. 안녕하세요 혜민 씨. 아이고 저씨 안녕하세요. 여기 MC 보시는 거예요? 네 그럼요. 아 결혼도 안 하시는 거니 왜 MC를 결혼을 안 하고 하고 MC 보는 거 하고 무슨 아니 그게 부부 사이를 조금 아셔야 그래도 이렇게 조금 도움도 주실 수 있고.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이거 처음에 제의 받았을 때 제목이 별거가 별거냐잖아요. 결혼 안 한 입장에서 되게 좋았어요. 왜요? 그냥 결혼한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솔직히 꼴보기 싫을 그때잖아요, 제가. 그렇지. 내가 안 하고 있는 선택이 그렇게까지 잘못되진 않았다는 걸 확인해주는 제목이잖아요, 이게. 그럴 수 있어. 정말 착실하게 연예계에서도 소문난
잘 살고 있다고. 액면적으로는 그게 뭐지? 그 옛날에는 잘 살았어. 쇼윈도 부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. 아니, 지금도 잘 살고 잘 살고 있는 잘 거야. 잘 살고 있는데 왜 은근슬쩍 여기 와서 앉아 있냐 이거지. 아니 우리나라 남편들이 다 그런 생각을 안 하나? 아 혼자 살고 싶은 생각? 나는 급기야 혼자 살고 싶은 것도 그렇지만 난 결혼을 안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가끔 해. 결혼을 안 했으면 난 진짜 잘 살았을 것 같은 생각. 사실 살다 보면 10년이 넘어가고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되게 이 짜증나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니까. 아니 사실 10년도 아니야. 결혼하자마자 짜증나는 일이 되게 많아 진짜. 아 그 집은 그래? 난 솔직히 말하면 이 와이프한테 좀 휴가를 주자. 아까 그 화가 쌓인 애들하고 화가 쌓인 와이프한테 그럼 해방을 시켜가지고 아, 그러면 철민이네는 좀 나의 하고는 좀 다른 의도네. 난 내가 휴가가 필요하거든. 난 내가 휴가가 필요하거든. 아니, 그건 되게 아니, 배려하는 거잖아. 와이프에서 굉장히 따뜻해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 이기적인 면이 많은 것 같아. 아니, 아니, 난 그렇지 않아. 이게 뭔가 나는 되게 내가 쌓인 게 많거든. 아, 형님이. 좀 이따 VCR 보면 나올 거야. 이런 얘기들. 세호 씨는 왜 이거 하려고 그랬어? 저는 이게 지금 와이프가 메이저도 없고 소속사도 없어요.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이 들어오거든요.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, 작가님이. 오. 아, 뭐 그냥 대충 받고 끊으려고. 제목이 뭔데요? 별거가 별거냐래요. 제목이 뭔데요? 별거가 별거냐래요. 잠깐 기다려보세요. 웃기다. 야, 내가 이거. 아 이거 이제 해야 될 것 같다. 요즘에 내가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일부러 해야 될 것 같다고. 이거 좀 아 들어왔을 때 해야 된다 우리. 애도 너무 귀엽고 방송도 하고 하자. 엄청 꼬였어요 진짜. 나라도 좀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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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오세요. 아 저는 걱정했어요 오면서. 아, 별거 하신다고 그래서 침대에 계시진 않을까. 아 우리 너무 분위기 좋은데요. 우리가 왜? 네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. 어. 그럼 이런 질문 어떨까요? 마지막 뽀뽀는 언제? 마지막 뽀뽀는 언제? 뭐 마지막 뽀뽀야 매일매일 해주시면 볼에 이마에 이렇게 형식적인 거 말. 큰 아들 작은 아들 이렇게 되는 거죠. 파이팅 이렇게 그냥 오늘 파이팅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. 꽤 오래됐죠. 그럼 일단 부터 그 스킨십 이런 게 좀 어색하지 않아요? 여기 친 오빠 같아요. 가족끼리 무슨 저희 남편은 이제 막 술 마시고 오면 약간 태도가 돌변하는 그런 게 좀 약간 부비부비 하시는구나. 귀찮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 다들 조금씩 휴식, 쉼 되돌아볼 계기는 필요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도 8년 차지만 사실 그런 걸 좀 느끼긴 하거든요. 어떠한 연유에서 이분들이 별거를 과연 선택하셨는지 저희가 부부 생활을 조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민망하다. 궁금해. 어떡하지? 그 중에서도 내가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던 우리 남성진 와, 형의 제일 궁금하다. 제일 궁금해 진짜. 김지영 씨와의 그 생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죠. 출근을 같이 할 일은 저는. 아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게 만약에 같이 뭘 하는 거면 정말 안 했을 거예요. 너무 5분 만에 다. 그러니까 저봐. 정말입니다. 어떻게 아, 저기서 만나냐고. 정말 옛날이다. 복귀. 그거를 훈련을 같이 했으니. 근데 웬만하면 일하면서 그렇게 서로 스파크가 튀기 쉽지 않을 텐데. 스파크는 안 튀었던 것 같아요. 난 얘기를. 그냥 당연히 같이 있어야 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. 맞아. 그거 이해가 안 나. 되게 오랫동안 늘 좋은 선후배고. 것처럼. 네, 이러니까.
나에게 Pretty girl 그때는 나의 영원한 나만의 천사 나를 받아줄래요 그때는 나의 lovely girl 어우 너무 왜 이렇게 너무 깔끔한데? 모델 하우스 같아? 어. 저 깔끔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하는지 아... 아니죠? 언니 형분가요? 자야죠. 아 여배우도 저렇게 양말 입고 자네 근데? 그러니까 왜냐면 손발이 되게 차. 아 추위를 되게 많이 타. 어렸을 때는 더 그랬어요. 나를 붙잡고 자. 그러니까 발하고 손을 꼭 나를 잡는 거 있잖아. 내가 아, 무슨 난로도 아니고. 아 이거 이거지. 여기 여기다 손 넣고 여기다 발 넣고 대고. 그래 이거. 에휴 옛날 얘기다 진짜. 아, 이렇게 특이하다. 아침은 뭘 하지? 아침은 하시려고 하시네. 우리 집은 아예 안 해. 아침은. 아침 우리는 아침은 꼬박꼬박 못 먹는 분이에요. 다 저렇게 먹는구나. 랩 씌워서 나도 그런데. 아 진짜 먹을 게 없네. 자는데 왜 깨우냐 이거 미쳤다 이거야 뭐죠 지금 아 왜 지금 깨라고 그러시는 거죠? 아니에요 저 되게 살살한 건데 저게 저기까지 들려? 난 남편이 뭐래도 안 들리던데 우리 남편은 청소기도 돌려요 이 채널